짜잔, 뭐게요? 너무 시원해? 안녕하세요, 선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마이보그 촬영을 하러 왔어요. 루이비통 보시다시피 너무 잘 보이죠? 루이비통이고요. 이렇게 달라요. 네, 색이 중간 사이즈의 토트백이 있으면 좀 올 여름에 들고 다니기 되게 가벼울 것 같아서 네,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. 일단 저는 각진 걸 되게 좋아해요. 이제 가방이 군더더기 없이 딱 뭔가 각이 져 있고 딱 눈에 들어왔어요, 이 친구가. 오늘 마이보그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선별해봤어요.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짜잔! 뭐게요?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? 네, 바디건인데요. 제가 직접 구입한 바디건이고요.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걸로 몸을 되게 많이 풀어주시더라고요.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너무 시원해?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이 손쉽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실 수 있는 네, 제품이에요. 이거는 한 세 통째 쓰고 있는 건데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드라솔 바디크림인데요. 크림인데 조금 묵직한 제형이어서 악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되게 좋고 사실 저는 이게 향기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제 옷에 막 이 크림의 향기가 배어 있어요. 약간 되게 포근한 향기인데 플로럴 향기가 나는데 이게 뭔가 막 가볍고 상큼한 느낌보다는 따뜻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에요. 네, 바디크림.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한 거의 세 통째 쓰고 있는 컨디셔너인데요. 르라보 히노키라는 제품이에요. 르라보는 보통 향수도 되게 유명하지만 이렇게 샴푸나 컨디셔너도 정말 너무 향이 좋게 잘 나와서 이걸로 이제 컨디셔너를 하면 이것도 하루 종일 향기가 가요. 그래서 머리 이렇게 흔들 때마다 이 컨디셔너 향이 계속 나는데 너무 좋아. 나무 욕조에서 베스밤 풀어놓고 딱 목욕할 때 그 나무 향 그리고 뭔가 그 비누 향 뭐 이렇게 섞여서 나는 그런 느낌? 보자! 어딨니? 메종 프란시스 커정 754라는 향수인데요. 여기 각인을 새겨줘요. 여기 이렇게 보면 미아라고 적혀있어요. 새 아이들을 다 향기들이 너무 제 취저인 향들이라 중성적인 남자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향이어서 되게 좋아요. 어려운데 이거 얘는 진짜 옷에도 배서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제 냄새라고 하는 너무 좋아. 다음 아이템은 제가 요즘에 이제 또 컴백을 준비하고 있어서 약간의 체중 감량을 위해 먹고 있는 제품인데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아이고 저도 살이 찌더라고요. 다음은 선글라스 짐머만 제품인데요. 최근에 틱톡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. 이제 선글라스 챌린지? 제가 그때 쓰고 나온 제품이에요. 잘 빠졌어요, 모양이. 다음 아이템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스킨케어 루틴. 제가 너무 다행히도 진짜로 쓰는 제품들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. 제가 왜냐면 이게 광고가 걸려 있으면 진짜 내가 쓰는 제품을 소개 못 하니까 진짜 제가 쓰는 제품의 소개 마지막 소개일 수도 있네요. 일단 닥터자르트 토너
쓰세요 이거? 저도 이거 지금 제가 이거는 한 거의 다섯 통 쓴 것 같아요. 메이크업을 이제 클렌징 하고 나서 이 제품으로 마지막 클렌징 겸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고요. 오, 세럼 안 가져왔나? 아, 다, 여기 있다. 그리고 더마토리 앰플이에요. 근데 이거에다가 이게 히알루론산을 큐브로 만든 건데요. 고체 상태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 수분 앰플을 슉슉슉슉슉 이렇게 뿌려주시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면 이렇게 녹아요. 이게 수분 폭탄인 거죠. 다 찐으로 제가 쓰는 제품들만 제가 가져왔어요.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닥터자르트 시카페어. 향은 거의 안 나는데 살짝 허브향 같은 게 나긴 해요. 화나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, 속이 조금 건조하신 분들,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루틴이에요. 다음! 이거는 아이린 언니가 선물 준 건데 사실 이 파우치 안에는 저희 주전부리들이 들어있어요. 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? 수요일! 이제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이렇게 매일매일 다르게 먹을 수 있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견과류인데 오늘 수요일이어서 수요일 거 가지고 왔어요. 맛있어. ASMR. 죄송해요. 사탕, 비빌 엑스트라 스트롱. 되게 예쁜 파란색 캔디예요. 프루텔라. 이거는 마누카 꿀 프로폴리스 캔디. 이건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. 짜자잔. 해답 초콜릿. 초콜릿마다 다 다른 글귀를 가지고 있어요. 약간 포춘 쿠키처럼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뭔가 아리송한 일이 있다면 기분 내는 겸, 완전히 믿진 않지만 저 앞으로 잘 될까요? 이렇게 뜯으면 오 대박! 글귀가 적혀요. 미래는 당신이 하기 나름입니다. 이거를 글자를 먹어서 세 개 먹어야지. 세 개 들어야지 아니고 세 개 먹어야지.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글귀 나오면 또 다음 멘트는 손거울. 동생 여자친구가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거울을 만드는데 이렇게 낼 수 있고, 근데 이게 다 커스텀 한 거여서 이 자재들을 하나하나 사서 다 이렇게 붙였어요.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다고 선물을 줬거든요. 이렇게 뭐 제가 되게 공주된 기분이에요. 약간 제가 벨트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줘요. 아, 벨트 안 하면 뭔가 룩이 완성이 된 것 같지 않고 이런 기분이 드는데, 보여드리고 싶은 거? 뭐 자주 하는 벨트들을 가져왔는데 뱀 같다. 이렇게 가방에서 뱀 나오는 느낌이에요. 지방시 벨트예요. 슬랙스 같은 데도 포인트로 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청바지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사이트에서 구매한 아이고. 아, 근데 그럼 너무 품절 빨리 되잖아요. 솔드아웃 너무 빨리 돼서 저 진짜 한국인지 외국인지 말하는 외국이에요.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것도 네, 빈티지 샤넬 벨트예요. 이렇게 짠! 이거는 디올 벨트. 이것도 포인트 주기 되게 좋아요. 벨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각진 느낌, 딱 군더더기 없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, 뱀들아. 그리고 아, 이것도 스킨케어에 포함시켜야 되나? 이거는 제가 항상 약국에서 사는 건데 A0 샷이라는 핑크 파우더예요. 이 제품은 여드름 위에 바르는 제품이에요. 압출하신 곳이나 아니면 여드름이 올라온 곳에 콕 찍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. 몇 년째 쓰고 있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이거는 립밤. 디올 립밤. 뭔가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보라색이에요. 근데 이렇게 이런 색으로 뭐 발색이 되진 않고 약간 톤 다운된 핑크로 네, 발색이 됩니다. 끝!
제가 자주 애용하는, 찐으로 애용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어떻게 뭔가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뭐 이외에 더 궁금하신 뭐 정보들? 네, 제가 공답할게요. 또 만나요, 마이보그. 그때는 이 캐리어에 싸워야겠다, 그때는.